모유 수유는 시작과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정직해요. 저는 엄마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응용력을 길러서 자신의 방법으로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임기응변적인 방법들은 절대 꿀팁이 아니에요. SNS상에 어떤 엄마가 성공했다는 꿀팁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유수유의 이론과 원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모유수유를 첫 시작한 그 시작에 올바른 점물리기가 될 때 실타래가 풀리듯 어려움이 하나씩 해결됩니다. 엄마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이론과 원리들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수유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해요? 수유 시간은 아기의 수유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엄마의 모유 사출 반사와 모유 양에 따라서도 달라요. 하루 중 오전과 오후 수유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기가 쫙쫙쫙쫙 빠르게 먹을 때, 쫙쫙쫙 느긋하게 먹을 때, 성장 급등기가 와서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수유 시간을 딱 몇 분이라고 정해놓으면 아기는 더 먹고 싶은데 그만 먹으라니까, 그만 먹고 싶은데 더 먹으라니까 종종 불편해합니다. 수유 시간은 아기의 결정을 따르세요. 생후 1일에서 3일간 아기는 양쪽 가슴을 각각 5분에서 10분씩 수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후 3일차부터는 아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젖을 빨도록 해주세요. 아기가 스스로 젖빨기를 멈추고 입을 뗄 때까지 젖을 빨게 합니다. 아기는 배가 부르고 빨기 욕구가 만족되면 아주 편안해해요. 충분히 빨게 하면 모유양이 저절로 늘고 모유양이 늘어나면 아기가 빠르게 잘 먹고 배부르니 잘 자고 수유 시간이 단축되니 엄마의 휴식 시간이 늘어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모유 수유가 쉬워집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고 이미 충분히 먹었을 시간이 지났을 때 아기가 아주 느리게 빨고 있다면 수유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유두를 빼도 됩니다. 한쪽 가슴당 몇 분씩 먹여요? 한쪽을 싹 비워 먹이고 다른 쪽 가슴을 먹이세요. 만약 왼쪽을 먼저 먹기 시작했다면 왼쪽 가슴을 싹 비워 먹인 후에 오른쪽 가슴을 먹이는 거예요. 아기가 오른쪽 가슴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그만 먹으면 수유를 끝내세요. 매 수유마다 적어도 한쪽씩은 싹 비워야 해요. 다음 수유 때는 모유가 남아있었던 오른쪽 가슴을 먼저 먹여서 싹 비운 후 왼쪽을 먹이세요. 아기가 성장 급등기일 때는 양측 가슴을 모두 싹 비워 먹고 성장 정체기일 때는 한쪽만 먹고도 배불러 할 수 있어요. 매 수유마다 한쪽 가슴씩은 싹 비워 먹이세요. 가슴 안쪽, 몸통과 만나는 가슴 가장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싹 비워 먹이세요. 싹 비워 먹였다고 생각해도 모유를 짜보면 나와요. 모유가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왼쪽 가슴 몇 분, 오른쪽 가슴 몇 분, 이렇게 수유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서 수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출산 9일차부터는 가슴에서 빠져나간 모유양만큼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모유양을 잘 늘리기 위해서는 가슴 속 모유를 싹 비워야 해요. 수유 시간을 정해놓고 수유하다 보면 아기의 배꼽시계와 맞지 않아서 수유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20분 이상 젖을 빨려야 가슴이 싹 비워지는데 엄마가 이것을 모르고 10분, 10분만 먹여온 거예요. 그러면 10분 먹고 남아있는 모유가 항상 가슴에 고여있게 돼요. 고여있는 모유 때문에 항상 멍울이 잡히고 유선염에 걸릴 위험도 있어요. 또한 아기는 후유까지 충분히 먹지 못해서 체중 증가가 더딜 수 있어요. 수유 중에 가슴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아픈 것은 모유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유하기 전에 아플 수도 있고 수유하는 중에 아플 수도 있어요. 수유 후 2, 30분 이내에 아플 수도 있는데 그 또한 모유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민감한 편인 분들은 그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둔한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첫 몇 주간 길게는 8주까지는 그 통증이 느껴지지만 점차 그 통증은 줄어들어요. 혹시 수유 직후, 수유하자마자 가슴이 막 칼로 베이는 통증이 막 온다면 그것은 이스트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받으세요. 유두는 하루에 몇 번 닦아주어야 하나요?
유두는 알코올 물티슈 등으로 절대 닦으면 안 돼요. 오로지 물로만 하루 1, 2회 씻고 말리세요. 출산 후 유두와 유륜에는 윤활유가 흐르는데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미 엄마의 몸이 스스로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너무 자주 유두를 씻으면 pH가 일시적으로 균형을 잃기 때문에 세균이 더 잘 성장합니다. 모유가 자꾸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 후 몇 달간은 시도 때도 없이 사출 반사가 일어나요. 특히 첫째를 출산한 엄마가 둘째, 셋째를 출산한 엄마보다 사출 반사가 더 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기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마트에서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에서 모유가 새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젖사출이 일어나면서 모유가 발사되기도 합니다. 아기에게 왼쪽 가슴을 수유하고 있었는데 먹이지 않는 오른쪽 가슴에서 모유가 계속 흘러나오기도 해요. 모유가 셀 때마다 당혹스럽고 불편하겠지만 사출 반사는 지극히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모유 수유를 시작하면서 한두 달간은 수유 간격도 짧고 아기가 빈번하게 먹기 때문에 사출 반사가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아기가 한 번에 먹는 양도 늘어나고 수유 간격이 안정화될 때쯤 모유가 덜 셀 거예요. 모유가 많이 새는 분들은 일회용 수유 패드나 면 수유 패드를 최소 4시간에 한 번씩은 갈아주어서 가슴을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수면 중에도 모유가 많이 새는 엄마들은 눕는 자리에 방수 패드를 깔거나 두꺼운 타올을 여러 장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유가 많이 새는 분들은 얼룩을 감출 수 있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정말 새도 너무 많이 샌다는 분들은 모유 수집기를 사용하세요. 모유양이 많아서 모유가 많이 새는 분들은 모유를 수집하는 것은 괜찮지만 유축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유축해서 모유를 싹 비워내면 덜 새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축을 하면 할수록 모유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새는 양도 더 많아집니다. 모유 수유할 때 너무너무 졸려서 견디기 힘들어요. 수유를 하는 동안 아기도 뜨끈뜨끈 열이 나고 엄마 몸에서도 뜨끈뜨끈 열이 납니다. 또한 엄마의 몸은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에너지를 소모해요. 열이 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깜빡 잠이 들 거예요. 아기를 돌보느라 수면은 부족하고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잠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엄마들 아무리 졸려도 깊이 잠들지는 못하잖아요. 수유할 때마다 졸리다면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된 의자에 앉아서 안정된 수유 쿠션을 사용하세요. 물이나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다가 아기에게 쏟을 수 있으니까 마신 후에는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